차는 정말, 네, 다른 차, 이 똑같은 차를 비교해 보셔도 차 상태는 너무나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멋지고 좋은 차, 어디 가기 좋은 차, 예, 진짜 뽀대 나는 차, 이런 차 하나 저희 소개시켜드려 갖고 왔고요. 자, 연식 대비, 가성비 대비, 요 정도 차 연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194의 중고차는 이제 옵션 상태나 전반적인 컨디션, 차, 다 구매하실 때 제일 좋게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차량 컨디션 상태인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잘 보여드리고요. 다음부터 이제 도막 체크까지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안 좀 살짝 띄워드릴게요. 벤츠 C63 AMG 쿠페라인이라, 요만큼 공간인데 좀 좁기는 좁아요. 근데 뭐 타시는 여기 앞좌석은 정말 넓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한 10만 정도 탄 차량이고, 보이시는 분에서 흰색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제일 장점은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죠. 소유자 변경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옵션 상태 설명을 드릴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뷰 다 들어가, 주차하시기 되게 편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배기스텝이 빵빵이고, 제가 혼자 영상을 찾아서 잘못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최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자, 그리고 메모리,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 메모리 1, 2, 3하고 열선, 조수석 상태에도 메모리 시트 1, 2, 3,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가죽이나 이런 게 이제 관리 상태는 1인 신조에 뭐 10만 키로 혼자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관리 상태, 엔진 음성도 굉장히 차 상태는 자부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차 보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자, 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이차 보러 올때 어디로 오냐 가끔 저는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저는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시고요. 다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마음에 전화 주시는데, 저희 회사에 주고 차는 뭐 개인적인 수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차 가격만 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정면에서 봤는데, 이런 것처럼. 라인이 아주 그냥 예뻐요. 예술적으로. AMG 라인. 그리고 라이트. 자, 앞에 센서. 네, 보이시는 것처럼. 자, 그러시고, 본넷. 보시는 것처럼, 뭐, 전원, 디스 전원 없고요. 휠 베이스가, 야, 휠이,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자, 그러시고, 보시는 거, 어라운드 뷰. 다 들어. 보시면, 뭐, 기스라든가 전혀 없고요. 자, 문짝 도어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이제 손이 보이신다네. 제 손이 보이시네요. 이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예, 안 보입니다. AMG 사이드 발판. 자,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 자, 그러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이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관리 상태. 자, 휠베스도 마찬가지고 타이어 휠 상태도. 예. 자, 보시면 본네 라이트 깨지거나, 보시면 벤츠 물론 들어가 있고요. 물론. 자, 정면을 보시면은 AMG 라인 이거 보이시나요? 블랙박스. 네, 보이시고요. 그다음 측면 쪽도. 자, 앵글로 보여드리지만 가스가 나는 거 전혀 없으시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 휠 상태도, 자, 이렇게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후방 쪽인데요. 자, 지금 이 영상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로 소리. 와. 자, 보시고. 열선, 이런 거, 천장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멋있습니다. 네, 트렁크 라인인데요. 어우, 깊죠? 생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저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이라는지, 요즘 전동 트렁크. 네,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도, 요 정도 차 관리 상태. 정말 잘돼 있어요. 네, 트렁크. 네, 측면 쪽. 이렇게 보시면 끝내주죠. 뭐, 흠잡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왼쪽까지도 EMG 라인. 자, 그러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관리 상태 공조기까지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네. 손목까지. 그러시고. 시작.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 전반적인 수납 공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자, 그러시고
정도로 자 깔끔하게 보시는 그대로 차상대로 혼자 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거 여기 덜면은 쏙 들어가요. 보시고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메모리스 1, 2, 3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까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안쪽에도 마찬가지. 네, 여기 지금 번호까지도 자 AMG 라인.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 형식으로 시트 상태는 그리고 까지 시트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뭐 있어도 진짜 뭐 기스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고 자 선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선루프까지 여기 선바이저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소리 진짜 끝내주네요. 자 키로스 10만 901 보이시고요. 메모리 시트 안쪽까지도 자 핸들 상태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안쪽에 보시면 아 모터 그렇지 메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보이시는 것은 드라이빙 보드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잘 가지실 때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네, 후반 카메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360도 어라운드 180도 이제 전면 카메라 후반 카메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우 이 개방감 이렇게 상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 컨디션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팀이 없어요, 팀. 보시는 것처럼 뭐 팀도 없고요. 자, 엔진 상태, 엔진 커버.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안쪽까지도 네.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와, 붕붕붕붕붕붕. 야, 소리가 끝내줍니다. 네, 이렇게 차 컨디션을 같이 보셨는데요. 아, 이게 좀 제가 혼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엔진은 빵빵빵 이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네, 저희 직원 이렇게 좀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차는 뭐 흠잡을 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는 기스라는 자체가 없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휠기스라든가 차 상태 딱 보실 때 본네, 뭐 어디, 아, 약간의 뭐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거는 운전석 쪽에 흘러, 이거는 모든 차량에 똑같고 사용감이 조금 있다는 거 말고는 트렁크에는 짐지른 흔적도 진짜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차, 뒷좌석은 뭐, 그렇고, 썬팅도 워낙에 좀 뭐랄까 안 보여요.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제한정보를 살짝 띄워드리고요. 제시금액도 다 이렇게 띄워드리고 보시는 그대로 옵션 상태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차는 정말 네, 다른 차 이 똑같은 차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차 상태는 너무나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 보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자 수원으로 오시면 되세요. 저 수원역 한 10분 거리 그러니까 수원에서 한 10분 거리니까 수원으로 오시면 저 가끔 보시면 전화 오셔서 어디로 가 자 수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제원정보 다시 한번 살짝 띄워드리고요. 제시 가격도 이렇게 살짝 띄워드리고요. 자 이 차 사실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차 처분하시든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판매를 하시든 하셔야 되잖아요. 자 약속드리지만 전국 최고가 매입합니다. 아 어디 가서 연락 주시면 예, 제가 전국 어디든 다 달려가고요. 가서 저희 다른 데서는 얼마 주더라 다만 조금 업을 했어라도 무조건 더 드리니까요. 언제나 최고 맨 마지막에 전화 주시면 꼭 업 좀 더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194의 중고차 김한준 시장이고요. 예, 최고가 매입합니다. 네. 예, 그럼 또 다음에 저 이 차 말고도 어떤 차든 필요하신 차 문자나 카톡 어느 정도 주시면 제가 좋은 차 선정해서 그 차량 리스트 보내드리니까 필요한 차 꼭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의 중고차 김한준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